3개월 전 다리 인근 풀숲에 한참을 정차해 있던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는 아저씨. 그런데 차가 떠나고 난 자리에 웬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데 모두가 쓰레기라 여겨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박스 안에 바로 녀석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이놈을 이렇게 딱 못 깎고 이렇게 끈도 못 깎았다 놨더라니까. 지가 발버둥 쳐가지고 저거 끌렀더라고. 그런데 못 깎고 지 죽어보라는 거야. 굶어가 죽어보라는 그런 식이지. 박스에 담겨 버려진 녀석의 다리엔 끈이 묶여 있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려던 것이었을까. 다행히 필사의 몸부림 끝에 줄을 풀고 박스를 탈출했다는 녀석. 그렇다면 성취하는 뒷다리는 끔찍했던 그날의 흔적인 걸까. 붉게 물든 녀석의 몸 역시 잔인하게 버려진 그날과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기만 한데. 빵에 안 묻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럼 누가 보면 피라 그랬을 수도 있어. 여기 보면은 그 농약인가 뭐 색소다 그래 내가 보면. 처음 발견 당시는 깨끗했다는 녀석. 털을 붉게 물들인 게 피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피는 아니라고. 개한테 이렇게 묻었거든요. 이런 색깔의 약이 있나요? 네. 아, 있어요? 네. 아, 이게 농약 종류예요? 네, 농약이에요, 농약. 아이고, 녀석의 털을 붉게 만든 건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라는 거. 아니, 대체 어쩌다 그런 농약이 녀석의 몸에 묻게 된 걸까? 조류 깊이라 해서 이제 파종할 때 그 새가 그 종자를 못 뽑아먹게 이렇게 처리하는 조류 깊이제입니다. 주로 많이 콩에 많이 하는 아하, 영문도 모른 채 낯설고 위험한 도로 위에 홀로 남겨진 녀석. 두려움과 배고픔에 길을 헤매다 실수로 농약을 뒤집어 쓴 게 아니었을지. 너무도 잔인하게 자신을 버리고 사라진 주인. 하지만 녀석은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남겨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도로 위를 지나는 차들을 살피고 또 살피는데 한때나마 가족이었을 주인을, 자신을 잔인하게 버린 주인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차 뒤를 쫓아보지만 시일락같이 품은 희망은 언제나 실망이 돼 돌아온다. 잔뜩 풀이 주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녀석. 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며 이 도로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림을 계속하는 녀석이 안쓰럽기만 한데.